변덕쟁이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봅시다. 친구들,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해볼까? 먼저 내가 시를 읽어줄게. 변덕쟁이. 동생이 약 올리고 까불거려서 한 대 쥐어박으려고 손을 들었지만 나는 형이 제일 좋아. 헤헤거리며 내뱉은 이 한마디에 그냥 손을 내리고 말았다. 친구들, 시 잘 읽었지? 우리 친구는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 아하, 우리 친구는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다른 친구들의 생각이나 느낌도 들어보자. 기어가, 리을아, 시를 읽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어? 내가 먼저 말할래. 시를 읽어보니 형을 약 올리면서도 형을 좋아하는 동생의 마음이 느껴졌어. 나는 변덕쟁이를 읽고 동생이 장난을 칠 때에는 화가 나지만 형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 아하, 그렇구나. 친구들, 우리 같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